공의를 찾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공의가 어디 있나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소연입니다. 세상은 공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법을 세워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밑에 사람 없다는 정신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아우성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른 생활, 바른 윤리를 가르쳐 인륜을 바로 세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성공의 사다리가 되고 죽음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NGO를 만들고 모금을 하고 사람을 모아 봉사의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온갖 비리가 봉사의 빛을 바래게 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깁니다. 공의로운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늘어만 가고 마음에 치솟는 분노는 하늘에 닿을 것만 같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치를 떠는 울부짖음이 메아리를 칩니다. 공의로운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공의로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의로운 세상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공의의 싹을 틔우신 예수를 아시나요? 공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굽은 시선을 바로잡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세우십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병든 마음을 고치십니다.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을 몸에 두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정신으로 채워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